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를 깨끗하게 닦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를 닦는다고 하면 어디를 닦아야 되느냐? 사실은 이와 잇몸의 경계부.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하고 잇몸은 딱 붙은 게 아니고요. 요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. 약간 떠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안쪽에 칫솔털이 들어가서 이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다음번에는 이와 이 사이죠. 그러면 경계부와 사이, 경계부와 사이, 경계부와 사이. 이렇게 닦는 게 칫솔질의 기본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만을 문지르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이렇게 문지르면 치아 사이에 칫솔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 옆으로 닦지 말란 얘기는 들으셨죠? 그렇다고 해서 위아래로 닦으면 들어가느냐? 위아래로 닦아도 칫솔털은 치아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놈이 문제예요. 칫솔털 자체가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. 부드러운 칫솔 한번 써보겠습니다. 털이 부드러운 칫솔을 집어넣어보면 가볍게 칫솔을 치아에 대도 사이사이에 칫솔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은 칫솔털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대개 칫솔 머릿속에 500에서 한 6, 700가닥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부드러운 칫솔은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칫솔모가 5,460가닥이 들어있습니다. 또 다른 칫솔은 머리가 조금 작지만 이 안에는 7,600가닥이 들어있다고요. 부드러운 칫솔로 닦으면 한번 문지를 때 10번을 지나가는 효과가 있고요. 치아나 잇몸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런 소리를 서걱서걱 나는 소리를 이가 닦이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.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으십니다. 부드러운 솔로 칫솔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. 부드러운 칫솔을 써야 된다. 이게 칫솔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.